그러면은 이 용품들이 되게 종류별로 다 준비를 해두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용품들을 다 그냥 취향에 맞게 갖다 두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 트렌드에 맞게 좀 준비를 해두신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당연히 제 취향에 먼저 들어갔어요. 이쁜 거 먼저요? 디자인 이쁜 것들. 뭐 그것도 있고 그냥 제가 써봤을 때아 이건 진짜 내가 팔아도 욕안 먹겠다 괜찮겠다 싶었을 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오시는 고객들이랑 소통을 해서 아 요즘 이런 게잘 나갑니다 뭐 이런 거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시면은 한번 준비해놓을게요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경우도 있고 뭐 인터넷이랑 오프라인이랑 제가 보기에는 판매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인터넷은 약간 네. 최저가 위주의 가성비 위주로 좀잘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오프라인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좀 고가의 제품이 있어도 그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좀 성향 자체가 좀 다르다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은.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다른 게 오프라인 아무래도 이제 바로 직접 눈으로 봐서 확인하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제가 있으면 제가 응대를 해드리지만 제가 없을 네네. 경우는 직원이 또 친절하게 응대를 또 해줘요. 그래서 진짜 그분한테 맞는 걸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처음부터 진짜 그 영상 네. 중에 찍었듯이 저는 처음 하시는데 뭐 프리워시부터 뭐다 하셔라 말씀을 안 드려요.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쵸, 네. 아까 그 앞전 영상 하나 촬영했는데 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라브코스메디가 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네네네네. 여기에 딱 하나 있으면 전 이거 눈 쳐다도 안 보고 아마 지나갈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안 고른다 이거죠. 근데 네네네네. 만약에 여기서 아까처럼 열어주셔서 향 맡아봤을 때또 향은 제 취향이거든요. 그쵸, 이 그쵸. 브랜드가? 에이. 그러면 또살것 같고. 기능 설명이나 뭐 이런 거를 또 들어봤을 때는 살것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안살 느낌인 거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에서도 봤을 때 디자인 쪽으로 눈이 먼저 가는 것들에 일단은 좀 관심이 갈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영향은 있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권을 드리죠. 아, 이런 게 이런 장단점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대는 너무 이제 아시겠지만 네, 천차만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저는 뭐 강요할 수 없고 아니면 가이드만 딱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가이드만 해드리고 선택은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은 좀 일반인분들이 오세요? 아니면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거의는 반반 네, 딱 반반이에요 거의 어떻게 뭐 어디가 더 많은 건지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어떻게 검색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요즘에 저도 이제 저희 마드레만 이제 랩을 운영을 하니까 네네 후기들이 블로그부터 많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인 네, 이제 그래서 아마 또 많이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부모 자식 사이도 오시고. 어머니 차 네, 아버지 아들 차 사주려고. 사줬으니 아들 회사 사고 싶다 하니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런 분도 계셨고, 우와. 뭐 연인 사이도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 네, 연령대가 꽤 있었어요. 네. 제가 봐도 60대 이상? 네네. 근데 고치학술 집으시더라고. 그래서 좀 의아했죠. 힘드실 텐데. 네. 그래서 여쭤봤죠. 이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알죠. 그냥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또 저희 이제 계산할 때 뭐지 설명해드리잖아요. 네네네. 할인 뭐 이렇게 그래요. 아, 나 필요 없죠. 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쑥 가시는 거야. 네네. 쿨하게. 플래 진동. 플래스. 차도남. 그러니까 나 이거 서러는데 왜말 걸어 이런 식이. 뭐라는 거야. 계산이나 해. 그런 느낌. 내가 니보다 많이 해봤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순대기가. 그쵸. 연령대가 저는 저희 그 새알남 단톡방에도 고등학생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네.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데. 나이 엄청 많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 네. 그리고 그분들만 해도 감성이 있고, 그래서 연령층이 다양해졌구나라는 느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연인 사이나 혹은 이제 부모 관계 사이에서 또이 매장을 찾아보는 것에선 저는 좀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억이 나는 게, 네네. 그분은 딸이랑 어머님이죠, 딸. 근데 딸님이 대충 다 모르고 계산하시는데 어머님이 툭배를 보시더니 툭배 네. 이쁘다고 이것도 달래. 그래서 어머니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냥 아니 이쁘잖아 주세요. 그냥 이뻐서. 아저 자동차 이뻐요. 용서는 모르겠고. 나 모르겠네 그냥 살래 이제 이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이 묘미가 있네요. 또 이게. 네, 그렇구나. 미친. 제가 운영하시면서 재밌겠어요, 보시면. 좀 이제 그런 게 재밌기도 하죠. 그럼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실 때, 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좀 좋으세요? 아니면 이 세차 변태 분들이 오시는 게좀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오면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일단은 먹어보시죠. 쭈뼛쭈뼛. 어디, 뭐 먼저 가야 되나? 먹어본지 모르시니까. 용품이 너무 많고. 보시다가 이제 뭐 찾으세요?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이제 물어보면 그때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네. 뭐 세차 처음 하시냐? 아. 해보신 적 있냐? 아, 그래요? 질문이 그게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해보셨다 그러면은, 어떤 용품을 지금까지 써보셨냐? 아. 네, 뭐, 이렇게 넘어가죠. 아. 저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딱. 그리고 저희 온라인이라 저희는 뭐 네. 아, 차량 차종이 뭐냐 아, 무슨 색이냐 이런 네. 식이거든요. 아, 온라인식 답변은 아, 저희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코팅제 고르실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여쭤보긴 아, 하죠. 그렇죠. 아 네. 하긴 온라인 쪽은 이미 뭐 다 고르신 다음에 뭐 카샴푸랑 APC 다 선택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코팅제에서 모르겠다 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아니면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고민 중인데 그렇죠. 맞아. 와, 훨씬 다르구나.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오세요? 매장에? 그냥 일단 거침이 없으시죠. 아. 거침이 없어. 딱 봐도 그 아우라가 풍겨요. 아. 그 동족간에 느끼는,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그렇죠. 아, 저분은 내 과다. 아. 눈빛부터 다르다. 아. 딱 그 보는 눈빛이 달라요. 딱 이런 느낌 아닌가? 딱 오셔가지고 보다가. 어, 이게 있네? 어, 그러겠다. 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머릿속에 이미 넣어놓고 와서 그냥 이거 빌려가실 것 같은데, 그죠? 그분들은 사실상 크게 뭐 응대가 필요가 없어. 아. 그냥 다 아시니까 그냥 딱 집어가지고 주세요. 크, 역시 환자분들은 또. 그분들이 제일 좋네요. 회전율도 빠르겠고, 주변에 또. 네. 사후 막 바로 가실 테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좋은 건선인데 소통할 수 있는 게. 아, 재밌죠. 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은 어떤 걸 쓰시는지. 네. 왜냐면 시험품 자체가 너무 개인 취향이 바람이 많이 되죠.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A라는 제품을 좋게 썼는데, 저분은 이거 별로 수 있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사후도 공부하고, 어쨌든 또 그분들 통해서 트렌드도 또 알게 되고. 환자분들, 변태, 가짜 귀신 그런 분들 좋아합니다. 아, 재밌어요. 말 가짜다 오면요. 그러면 매장 이제 운영하시고 온라인도 네. 하시잖아요. 네네. 둘 다 스토어 이름도 마베르마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온라인 매출이 좋은가요? 아니면 오프라인 매출이 좋은가요? 온라인. 아무래도 온라인. 전국 대상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강요를 안 해요. 영업을 안 해요. 오프라인 매출. 아. 네, 처음 오시면 딱 5만 원대. 매출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아, 너무 솔직해가지고, 아,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쓰시는 제품 뭐 있으세요? 뭐, 말씀을 하잖아요. 네네. 그 있는데 이걸 고르셨어. 비슷해요.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 투자하지 마세요. 아, 그쵸. 다 쓰고 오세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즘 저희 문의가. 네. 그런 분이 와요. 아, 나도 온라인 사업하고 싶다. 너네는 온라인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온라인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잘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경우는 온라인 쪽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맞죠.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온 오프라인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마사타님 생각에서는 처음 하시는 분이? 네. 이 분야가 처음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미 뭐 기술이나 뭐 취미는 오래 했어요. 아, 오래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업으로는 처음이시다. 그렇죠. 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수준에서 저는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불가능해. 아, 불가능은 아닌데 많이 힘들죠. 전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저희는 유튜브를 하니까 일부러 유튜버 누구인데요? 아, 거래를 좀 하고 싶고 저희 스토어에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전화가 거의 다 와요. 처음에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가 점점 많아졌어요. 네. 생각나 성장하면서 이제 그쵸? 많아졌는데 그 전에는 그냥 전부 다 안 된다 느낌은 그랬었어요. 막 너네 같았던 애들 많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뭐 이제 두 분도 운영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좀 업계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아무래도 좀 전문 지식 같은 게 많이 필요로 해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알칼리성, 중성 네. 해가지고 뭐 유성, 수성 등등등 네네. 성분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각 제품별도 특징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야 이제 고를 때 응대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럼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이 모르세요 그런 거를.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100원이라도 덜 먹어도 크게 팔면 되지 라는 마인드를 뭐 장착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러하신 분들은 이쪽에서는 살포시 배제를 시키죠. 맞아요. 네, 이런 분은 갑니다. 그 장점은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가격을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정말 그 약속을 다 해놓은 것처럼 다 지키고 있어서 그건 정말 장점인데 네. 어쨌든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이제 줄이고자 하는 거죠. 가뜩이나 작은 이 업계에서 서로 제살 가까운 경쟁을 하면은 아... 결국 누가 살아남겠느냐. 온라인 쪽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창고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하고 그쵸. 해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결국에는 차라리 두 개 다 하실 거면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 경험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처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하다 보면은 시간도 지나고 하다 보면은 이 시장도 알게 되실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다. 꼭 욕심 많으신 분들이 두 개를 동시에 해서 어차피 물건 다 내가 사와야 되는 거 두 개 다 동시에 난 할 수 있는 능력 있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진짜 위험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네, 진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많이 하시면 뭐 그분들의 솔직히 자본이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요, 네, 맞아요. 제 돈이 안 돼, 내 돈 아니니까 네. 아.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자신과 자본이 되신다고 하시면 다른 걸 하시는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진짜 현실적 팩트만.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네. 저희 채널에서만 유독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질문이 이렇게 몰리는 게 그런 영상들이 요즘 촬영해드리다 보니까 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그렇죠. 영상이랑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또 재밌고 쉽게 또 잘 설명해 주시잖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많이 그러실 수 있고. 네. 아무튼 아주 쉽지는 않고 어떤 사업이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아, 이쪽 시장도 만만치 않다? 아니면 좀 어려운 건 똑같다. 까다로워. 네, 까다롭기도 맞아요. 까다로워요. 세상에 쉬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이게 아마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핵심 질문이 나네요. 솔직히 질문.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야. 뭐. 밑줄 뭔데 이거 몇 번인데? 예를 들어서 네. 이 업종에 많이 계셨고 이제 저희도 조금은 알고는 있다만은 그래도 저희보다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 물어보면은 전국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잖아요. 네.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 이 정도 매출 찍고 있으면 이 매장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운영하는 그 기준, 뭐, 예를 들어 1인 운영 아니면 뭐 직원이 있다든지 환경도 이제 그런 게 다 좀 다르니까. 1인으로 갈까요? 1인으로 가볼까요? 혼자 이제 사장님 혼자 하셨을 때 네네. 월 천만 원 나와야 매출이 천인가요? 순수익 매출이 천 네. 잘 된다 수준이 네, 그 정도면 혼자 하시는데 매출 천 나오신다? 그러면 선방하시는 거 아, 그렇죠 네. 사실 그 미만은 뭐 이거 뭐 예를 들어 뭐 월세 빼고 뭐 빼고 다 빼면은 네네 많이는 안 거예요. 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건 좀 대형화 매장이에요. 뭐 직원들도 많고 이런 매장들 그래서 기준에서 최근 들었던 이야기는 한 5, 6천까지도 보시더라고요. 네, 잘 되신 케이스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뭐 시간은 꽤 걸리셨던 분들이에요. 그 얘기 들어봐도 그쵸, 그분들은 워낙 또 오랜 시간 동안 하셨었고 네, 오랜 시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아, 처음에는 새 체험품 매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자동차 용품을 좀 들이시잖아요. 점점 하시다 보면 되니까 그러면 그 비율이 이상하게 자동차 용품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저희도 사실 네.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뭐 와이프 파냐 아, 다양제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세척품 할 건데, 다 자동차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팔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쇼에 파냐. 아, 그쵸. 기본적인 것도 해가지고, 뭐, 아, 저희는 세척품 전문이라서요.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세척품만으로는 그 정도 매출 나오기가 많이 힘들죠. 그 문의 계속 받다 보시면은, 언제가는 마벨만도 자동차 용품이나 와이퍼가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세요. 아, 확장된다면은 그래도 그 전화를 많이 받겠다면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오 그냥 오로지 새 체험품으로만 네. 환영 응답하는 장인의 느낌으로 아마 이 방금 질문이 용품점 처음 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마 이 전화를 받다 오면은 갖다 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마 갖다 놓으실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 네네. 물론 제가 매출 생각하고 이제 요거 생각하면은 네네. 그게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분야 디테일링 분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거기까지는 멋있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죠. 연출된 겁니다. 진짜 아니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 사장님한테 네. 다시 창업의 기회가 왔어요. 네. 그러면은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10년이요. 질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마사님 10년 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네. 그때로 돌아갔을 때 돈을 떠나서 시간이 10년 전인 거죠. 잠깐만 이거 그 뭐,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창업을 다시 네. 이쪽 분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아예 넘어가실 건지. 내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 네. 힘들 때는 저도 사람입니다. 아 이거 왜 했지? 있죠, 네. 에 그럼. 되게 많았고 아 나 시간 되면 다시는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되게 많았어요. 아
현시간, 이 시간, right now 기준으로 네. 본다면은 전 다 삽니다. 오. 네. 어,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시간이... 아, 아직도 그냥 좋고. 네. 아, 좋아서. 요즘에는 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응원해 주신 분이 생기고. 아,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시장이 좀 살짝 커진 것도 있어요. 과거에 대한 항상 늘 이제 성장해 왔던 시장이라. 어, 저도 근데 다시 하면 다시 이거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니 저 하죠. 재밌지 않나요? 뭐 본인은 좀... 하신다 하시고. 아니 나 혼자 돈 벌려고. 경쟁사는 없어요. 아, 개인적으로 뭐야 세차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는 아마 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하고는. 그렇죠. 저도 사실 염려했던 부분은 네. 이 업계를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세차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제가 돈으로만 보면 어떡하지? 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사실 그런 고민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네.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 지나서도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고 네.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아, 이 일을 다시는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셨... 많았죠. 그러니까 현실상 네.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 네, 많이 힘들었고 이거는 어깨가 좀 좁다 보니까 아... 그런 점이 장점이나 단점으로 다가왔던 적도 있었고 아...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행여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해 소지를 났어. 아.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이제 뒷발치게 나오는 게 불만 그런 것도 있을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는 진짜 뭐 잠도 안 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뭐 모아분 다 주차해가면 그랬던 거죠. 야. 시장이 좁다 보니까는 들을 수 있는 정보도 좀 좁았던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막 그때 그 겪는 그 뭐랄까 심리적 압박은 아 진짜 왜 한강을 가는지 알고 여기 무심천이 있거든요. 네. 무심천에 가까워라 막 아 천주는 무심천인가요? 아 갑천이에요. 아 천주는 무심천. 네. 아 근데 네. 이상하게 진짜 이상한 소문도 돌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세랑 뭐 강 대표 혹시 그랬었어요? 어, 아니요? 처음 누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좀 의외로, 예, 막, 이쪽 시장도 똑같이, 뭐, 경쟁을, 뭐, 하려는 구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쵸. 예, 작을수록 말이 많고, 빨리 들리고. 아.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으신 게 좀, 공감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 잠실 하나 가져. 뭐? 잠실. 잠실. 아니, 저기 20이 됐다.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쪽 사업을 하라고 말라고 비전이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운영해 보신 그 경험에 이제 좀 경험자로서 이쪽 시장이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아~ 대신에 거기에 출발하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아직도 잘 아시겠지만 네. 트렌드가 좀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됐던 그래픽. 그리고 또 신수세 그런 거 네. 나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하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변하죠 정말. 네 이쪽도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 뭐 그래픽 유행해서 네. 그럼 내년에 유리막 유행도 있고 그쵸. 그 후년에 또 세라믹 유행도 있고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광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빨리 읽으실 수 있는 것도 능력 그런 것도 필요하시고 그쵸. 이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이시네요. 이거 세알람이나 리플렉션을 구독해 주시면 또 빨리 알 수 있다는 거.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도. 아,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샵을 이제 혹시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생각하고 있다. 네. 예비 창업주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일단은 차차 자체 디테일을 정말.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우선은 여기 네, 열정이 좀 있어야죠. 처음에 다가갈 때 돈만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네, 일단은 아, 내가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다. 네. 그거를 그게 있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계속 배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이 업계 분야를 되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그것만은 진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이 말씀이 되게 공감 가는 게 저희는 유튜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장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브랜드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쵸, 우리 이제 출시될 수도 있어요. 뭐 거의 네. 뭐 인증 끝나가요. 이렇게 연락 오면은 뭐 당장 받자마자 써보지 못해도 아 이렇게 변해가구나 시장이 자꾸 네. 막 이쪽 브랜드에서 뭐 나온다고 하는 게 저쪽 브랜드도 나온다 그러고 네, 맞아요. 변화하는 게 이제 눈으로 조금 더 아마 빨리 이제 캐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식이 빨리 알지. 그리고 그만큼 또 다른 유튜버들도 봐야 될 거고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나오는 말들도 봐야 될 거고 하다 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구나도 느껴본 적도 없고 계속 변하네. 와 끊임없이 와 무슨 여름 되니까 이런 거 유행하고 겨울 되니까 저런 거 유행하고 브랜드도 막 순서대로 바뀌어가면서 유행하고 이러더라고요. 옷 패션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패션도 유행 따라 너무 많이 이제 달리기도 하고. 그쵸, 네. 또 예를 들어 특정 동호회에서 한번 이렇게 막빵 터졌어. 그러면 막 우르 와 막 많이 밀어듣고. 맞아요. 활전이 이렇게 빨리빨리 되죠. 아, 그거 되게 그것도 예민한 또 분야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빨리 잘 캐치를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내용도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적으로. 아 진짜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영상이라서 이게 또 그 세아람 네. 그 채널 자체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고 보시잖아요. 아유, 아, 네. 근데 플래시에서 했으면 저 이렇게 안 했을걸요? 아 몰라 하든지 말든지. 아 내가 알잖아. 해 뭐 어떡하라 그러고 이랬을 건데.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보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필터링을 제 성격상 하진 이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필터링한 부분도 있고 아 네 궁금하시면 또 댓글 달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또 한번 찾아봐야죠. 댓글 네, 아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저는 그냥 딱 그 바람 하나예요. 그냥 세차 시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세차를 했으면 좋겠다. 네, 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리플렉션이랑 세알람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차 문화를 알리려면요. 아, 저희는 힘이 없어. 유튜브로라도 많이 방법 자꾸 알려드리고. 아, 저희 뭐. 힘이 없다. 저희도 힘이 그렇게 많지. 네. 아니, 디틀링계에서 제일 많으실 건데. 아니죠.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마사장님이 디틀링계 아이돌이시잖아요. 뭐, 꿈, 꿈, 꿈. 꿈은 누구나 될 수 있잖아. 이미 이뤄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예비 창업주분들이랑 오프라인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마사장님 덕분에 또 내용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의외로 정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도 뭐 세알람이 또 궁금하신 점들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마사장님 찾아올 수 있고요. 네. 뭐 저희 전화번호 넣어주시나요, 영상에? 어, 전화번호 연락주세요. 개인번호 이렇게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24시 아니, 방에 아니, 방에 대단해지. 1634 환영. 야, 우리 전화 아니잖아요.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쪽 세차 시장 쪽에서, 시장 문화 쪽에서 많이 즐기시다가 또 이쪽 계열로 들어오셔서 뭐 성공하는 그런 장면 좀 보고 싶어요. 나중에 마사장님 인터뷰 보고서 제가 잘했어요. 아, 이런 분들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럼 뿌듯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이쪽 그냥 단순히 세차 용품이나 방법 말고도 계속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진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냥 진짜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다 하면은 사실 모든 사업이 진짜 쉬운 건 없잖아요. 그럼요. 정말 나는 시작하신 분들이라 하시면은 마음 편안해지시고 정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나 2년, 3년 고생할 준비가 돼야 됐다. 나 2, 3년 굶어도 되겠다. 휴가를 빨아도 되겠다. 그리고 나는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다. 라는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정말 사람 댓글, 제가 댓글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또 저희가 아는 한 내에서는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저는 항상 저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한 명보다 10명이 세차 용품 쓰는 그날까지 문화가 발전되자? 네. 아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옷도 멋있게 입고 오셔가지고 앵커 같단 말이야. 그니까. 또 우리 세아가 또 출연하는데. 네. 또 아침 미용실 갔다가. 저기 테일러숍 갔다가 이제. 기존 영상이랑은 다르게도 마사님 나오는데 좀 재미있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